3차 대회 예선에서 수도권 예선이죠. 수도권 예선에서 1위를 한 선수가 송시환 선수고 2위를 한 선수가 이기범 선수인데요. 두 선수 간의 맞대결. 먼저 송시환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1955년생 경기도에서 오셨고요. 700점의 구력은 45년. 박종길 선수와 16강에서 한번 붙어서 승리를 했고 8강에서 또한번 붙어서 이번엔 좀더큰 점수 차이로 이겼네요. 경기 끝나기 직전에 막판 뒤집기를 통해 멋지게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기범 선수죠. 1985년생 경상남도에서 오셨습니다. 구력은 6년밖에 안 되는데 19살 때부터 25살 때까지 딱 6년을 쳤는데 사구지수가 2000점입니다. 아, 지금 8강 전적 여러분께서 보시는 게 맞습니다. 11이닝에 143점을 쳤는데 상대 선수도 143점을 쳤고요. 승부치기 끝에 13대 11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경기를 맡아줄 심판 역할 굉장히 막중합니다. 이소진 심판께서 그 소임을 다해 주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기범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바로 세리를 만드는 능력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빠른 득점을 올리는데 그만큼 심판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렇죠. 봐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죠. 일단 뭐 점수 카운팅을 확실하게 해야 될것 같고요. 예. 그 8강전에서 서로 세리 공방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송기령 선수가 먼저 세리 찬스를 만들어서 세리를 몰고 나가다가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경기가 완전 기울었나 보다 했더니 이기범 선수가 또 세리를 크게 한방 성공시키면서 대역전을 했어요. 다시 또 송기령 선수가 다시 또 세리로 또 다시 역전을 못하고 동점까지 가서 이제 승부치기를 했는데 정말 기억에 오래 남을 그런 경기가 될것 같아요. 아, 그 경기는 한 1박 2일 얘기해도 시간이 부족하죠. 송시환 선수가 뱅킹을 하면서 뭔가 큐미스가 있었는지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며 이기범 선수가 초구를 가져갑니다. 계속 연습 때도 초구를 길게 빠뜨렸단 말이에요. 아, 이번엔 회전값이 잘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힘 조절. 하루 이 초구를 치면서도 공을 저렇게 모을 수 있다. 그런 걸 지금 볼 수가 있죠. 심지어 뒤로 돌려치기를 치는데 공을 모읍니다. 바로 또 모아치기로 들어갑니다. 투쿠션. 아, 정말 무서운 선수입니다. 손을 바꿔서. 찍어 치려다가 바꾸죠. 큰 차이가 없죠. 찍어치나 킷을 이용하나. 이제 찍어야죠. 아, 미스가 나왔습니다. 일단 뭐 기록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게 이기범 선수가 지금 막강하거든요. 네. 근데 이 송시환 선수가 그런 막강한 젊은 선수를 상대로 어떻게 또 경기를 짜나갈지 그런 것이 또 이제 궁금해집니다. 에버리진 막강해도 이제 구력 자체는 송시환 선수가 확실히 위란 말이에요. 예. 지금 공을 어떻게 모을 수가 있을까요? 모을 수가 있습니다. 짧게 힘을 좀 실어주게 되면은 아 지금 아. 모으다가 이렇게 되면 상대 선수에게 공을 그렇죠. 이게 뭐 헌납하는 꼴이 됐는데요.
그래서 너무 당점이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갔어요. 예. 당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 아, 좀 힘이 세면은 맞았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기범 선수도 지금 게임 경기 초반부터 욕심을 좀 내고 있어요. 네. 바로 모아서 뭐 한 번에 지금 끝내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실수를 한 번씩 주고 받았습니다. 시작하자마자 한 70점, 80점 치게 되면 사실 상대 선수가 기가 팍 죽어버리니까 어느 정도는 네. 결정을 지을 수 있기는 하죠. 빨간 공이 보이기는 보이기는 할 것 같은데 아 이건 뭐 거의 뭐 안 네. 보인다고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결국은 앞에 있는 흰 공을 먼저 치고 마는군요. 사구는 그 하나의 방해물이 있기 때문에 네. 아예 구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도 하죠. 이번 3차 대회에서도 그런 공들 가끔 나왔어요. 네. 아, 이 공을 레일을 태우네요. 대단합니다. 하지만 키스가 너무 정직하게 나면서 약간 벗어났네요. 쿠션에 붙어 있는 공부터 한 번 더 짧게 끌어치기가 여의치 않으니까 찍어서 일목초코에 좀 힘을 많이 실어줘야지 돼요. 그래야지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아, 힘을 실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어요. 상당히 저런 회전을 약간 죽인 상태에서 원쿠션 이런 것들이 정확합니다. 8점. 이제 빨간 공이 단쿠션으로 이제 종단을 하다가 어느 한 지점으로 모이게끔 구상을 하죠. 쿠션부터 확실하게 네. 태웁니다. 이런 기술들이 여타 선수들하고는 조금 다르죠. 분명 다른 선수들도 굉장히 잘 치고 있고 어쩌면 큰 차이는 아닐지 모르지만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결과 차이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세리를 만들고 못 만들고의 차이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서서히 어떤 세리 형태를 만들어 나가고 있죠. 14점. 아, 이제 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끌어치기가 들어가야죠. 15점. 네, 좀 더 안쪽으로 파고들어야 되는데 바깥쪽으로 좀 나갔어요. 네. 오, 지금 넘어지면서 하마터면 공이
지금 계속 보니까 좀 자세가 불편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무리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시간은 다 돼가고요. 그래도 일단 득점은 해결을 했습니다. 17점. 바닥에 깔아놓은 카페트를 디디고 자세를 잡다가 약간 미끄러졌었군요. 네. 18점. 다시 또 모아질 수 있는 그런 배치죠. 아, 집중력이 정말 엄청납니다. 역시 네. 이기범 선수의 펀치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서 계속 이제 힘 조절로 이제 공을 다루다가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다시 이렇게 만들죠. 조금 덜 내려온 것 같기도 하네요. 다시 한번 또 똑같은 패턴으로 처리해야죠. 네. 이제 앞쪽에 있는 그 긴 쿠션 쪽으로 공을 이동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쿠션. 이제 또 끌어서 다시 또 내 쪽으로 오게 할 수가 있죠. 28점. 큐를 바닥에 세게 내려놓는 걸 보니 네.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은 모양입니다. 힘 조절이 뜻한 대로 되지는 않은 거죠. 네. 지금도 여기서 일부러 원뱅크 샷 한다는 것은 공을 좋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도죠. 20점. 두 뱅크샷으로 얇게 맞춰서 이 모양을 지금 깨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힘으로 공략할 수 있는 길을 찾은 거거든요. 아, 원 뱅크샷을 구사했네요. 다시 한번 또 끌어치기죠.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어요. 이렇게 끌어치기를 시작해서 다이렉트로 공을 한번 모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거의 비슷한 지점에 다시 네. 공이 모여있네요. 대단한 기술입니다. 단 쿠션의 두 번째 포인트 정도. 내 공을 좀 더 위쪽으로 올려 보내면서 이제 한번 또 만들어 보겠다. 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조금 예. 더 숙달된 이제 고수들은 그 세리 형태로 만드는 그 과정이 좀 더 단축되죠. 예. 이 정도도 충분히 뭐 신의 경지에 가까운 수준인 것 같은데 더 높은 수준이 있다는 게 정말 그렇죠. 놀랍네요. 더 짧은 과정에서 벽으로 공 두 개를 세우죠. 예. 36점. 아, 지금 끌어서 한번 모을까 이런 그림 구상을 했는데 일단 그건 좀 성급하죠. 한 차례 더 인내해봅니다. 네. 약간 옆으로 비껴섰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아래쪽 장쿠션을 먼저 맞추는 그런 공략을 취해야 될 텐데요. 그래도 장쿠션을 먼저 맞춰야 돼요. 38점. 목적구들의 귀소 본능이 정말 대단합니다. 아, 그렇죠. 모양이 나올 수 있는 기회였는데 예. 얇게 맞으면서 이기범 선수도 많이 아쉬워하죠. 40점. 아마 저처럼 이제
당구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높지 않은 분들은 어, 공 잘 모였는데 왜 아쉬워하지? 이런 네. 생각도 하실 거예요. 세리 모양이 딱 나오게 되면 8강전에서 이제 봤죠. 그 오토매틱으로 공이 계속 기계처럼 예. 점수가 나오는 똑같은 과정에 의해서 그걸 만들고 싶은 거죠. 공은 뭐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공을 보통 이제 당구장에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시컷 치고 공을 이렇게 주냐고 예. 이제 투덜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넣어치기? 네. 아 성공했네요. 아, 네. 한 고비만 가지고는 안 되죠. 여기 조금만 더 틈이 벌어졌으면 일목적구가 흰 공을 때리면서 네. 공을 멀리 못 도망가게 하는 방법이 보일 수 있었는데 아 지금 공은 그렇죠. 왼손으로 치다 보니까 좀 정확도가 네, 마음 같지 않죠. 송시환 선수도 상당한 실력자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이기범 선수에게 꽉 막혀 있습니다. 노란 공이 진로를 가로막고 있죠. 살짝 끌면은 될 만한 상황인데 노란 공이 거의 가운데 딱 껴 있어요. 비켜쳐서 단단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본 샷 중에는 제법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이기범 선수가 4구 실력은 저렇게 뛰어나는데 네. 3쿠션 경험이 거의 없거든요. 네. 과거에 일단 4구를 마스터한 다음에 3구로 전향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4구까지만 이제 공부를 끝내고 다른 길을 가게 된 거죠. 하산을 했군요. 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많은 열정을 쏟아부었던 게 바로 4구 공부였다고 하는 걸 보면 3쿠션도 그만큼 파고들었을 때 얼마나 네. 또 실력을 키우게 될지 모를 일이죠. 제2접구까지 두껍게 처리했습니다. 아 두께가 예. 일목적구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볼 필요가 있죠. 아 걸렸네요. 걸렸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네요. 일목적구는 분명히 이렇게 돌리려고 예. 두께를 두껍게 겨냥했거든요. 다행히 키스가 얇게 났죠. 이기범 선수가 이렇게 치니까 이게 행운이 아닌 것 같아요. 다 네. 의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것도 이목적구의 두께를 생각을 하고 친단 말이에요. 아, 무난하게 위로 빼낼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좀 무난하게 예, 한 점을 해결했어요. 공도 지금 이게 이목적구 네. 이 두께로 친 것도 다 의도하고 치는 건가요? 그럼요. 일목적구를 저렇게 완전하게 모을 수 있는 그런 두께로 겨냥을 했죠. 아, 이쯤 되니까 이기범 선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궁금해지네요. 이제 또 여기서 바로 세리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배치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내공에다가 키스를 해야 되는 거죠. 가볍게 예, 조금 더 뒤로 물러가야 되는데 아 지금 나왔어요. 이제 키스를 이용해서 아 가운데로 좀 빠졌는데 내공을 좀 더 뒤로 보내놨으면 예. 완전한 그 세리 형태가 나왔는데 그
그 부분에서 조금 이동이 좀 적었네요. 10점. 약간 세게 쳐내야 다음 공도 치기가 더 수월해지죠. 11점. 이쪽으로 바로 세리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 네, 모양이 괜찮아요. 예. 13점. 14점. 15점. 뚫고 지나가겠죠, 이제. 16점. 심 조절로 하나 더 치고 네. 그다음에 빠져나가도 되는 거죠. 17점. 순간적으로 하나를 더 칠까 참을까 이런 판단까지 해야 되잖아요. 네, 여기서 또 다시 모으죠. 18점. 이번엔 이제 속으로 아 좀 세네 이런 생각 했을 거예요. 19점. 네, 조금은 원하는 모양으로 맞지는 않았지만 인닝을 이어가는 데는 뭐 전혀 문제가 없네요. 네. 그렇죠. 이것도 지금 원쿠션으로 지금 공략을 해요. 일목조끼를 왼쪽에 장단을 먼저 맞춰서 다시 이목조끼 쪽으로 오게 하려는 시도죠. 길게 옆돌리기 네. 형태로 일목적구 돌아옵니다. 여기서 키스가 잘 나게 되면 이상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연속 득점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뒤로 끌어치기죠. 23점. 멈출 듯 계속 내려옵니다. 이제 여기서 공을 돌려서 단쿠션 쪽으로 세리의 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나오나요? 네, 조금 좀 더 빠졌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모양을 다시 만드는 것은 어려워졌죠. 힘 조절로 계속 네. 치다가 다시 기회를 이제 노려봐야 되는 거죠. 25살 정도까지만 당구를 치다가 그 뒤로 8년을 손도 안 댔다고 했는데 두 달 만에 그런 것들이 다 이만큼이나 기억났다는 것도 신기하네요. 지금 이런 당구의 기능 같은 것은 사라지진 않아요. 예. 깊숙이 숨을 수는 있는데 그걸 끄집어내는 데는 그건 뭐 사실 시간 문제입니다. 36점. 사실 4구에서 이렇게 볼 컨트롤하는 건 아주 섬세한 네. 감각이잖아요. 공의 그 섬세함에 거의 뭐 극치를 보여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공을 정말 잘 다루고 있습니다. 40점에 가까운 연속 득점. 40점. 41점. 지금 뭐 노란 공이 있긴 하지만 이 형태 자체는 세리의 형태죠. 예. 여기서도 노란 공을 어떻게 또 처리하느냐 그런 것도 또 이제 볼거리예요. 약간 고민을 하더니 찍어치기로 실수가 네, 나왔습니다. 45점까지 득점을 하고 자리로 돌아가네요. 45점을 치면서 91점이 됐습니다. Billiards TV, the original.